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이돌분의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돌분의 메이크업이 진짜 요청이 제일 많았거든요.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요청이 정말 많았던 분인데, 바로 요즘 아주 핫한 키스 오브 라이프의 하늘님입니다. 댓글에서 궁금이들이 하늘님 느낌이 난다, 닮았다 약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하늘님은 여우 햄스터 같은 뭔가 귀여운 뽀짝한 상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메이크업을 열심히 따라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오프의 이글루라고 하는 수록곡이 있는데, 요게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늘님이 하신 룩을 한번 따라해볼 겁니다. 약간 요런 뭔가 멋있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무대에서 쓰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원래 갖고 있던 선글라스인데, 제가 쓰니까 너무 그 꼬부기 선글라스 낀 것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제가 평소에 잘 안 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따가 메이크업하고 또 껴보려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메이크업 하면서 더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꾸부! 일단은 먼저 렌즈를 끼고 왔고요. 그레이 컬러에 약간 테두리가 또렷한 그런 느낌을 많이 끼셔서 그런 걸로 끼고 왔습니다. 저는 아웃라인 쌍꺼풀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님은 속쌍꺼풀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 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쌍꺼풀 테이프를 잘 붙이진 않아가지고 잘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됐어! 아주 힘겹게 쌍꺼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귀가 빨개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매드피치 파운데이션이고요. 2호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제가 파운데이션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너무 쫀쫀하고 커버력도 괜찮고 해가지고 그냥 손이 잘 가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스파츌라 브러쉬로 펴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 자체가 진짜 이렇게 쫀쫀한 타입이거든요. 웸의 이 브러쉬랑 같이 쓰면은 아주 얇게 이렇게 올릴 수 있답니다. 키오프 분들은 이제 컨셉 자체가 되게 핫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톤이나 메이크업을 완전 이렇게 화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스모키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연출하시더라고요. 이걸로 커버해줄게요. 다크서클 같은 것도 좀 확실하게 커버해주고, 나머지 이런 잡티들도 다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하늘님이 얼굴 라인이 이 사각턱이랑 이 턱 끝 부분이 약간 각이 좀 잡혀있는 느낌? 그걸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밝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턱을 강조하는 느낌? 이쪽 턱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여기 커버할 것들이 있으니까 커버하면서 약간 밝게. 눈썹도 살짝 덮어줄게요, 끝부분을. 저도 평소에 세미 아치형으로 눈썹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하늘님은 보니까 완전 아치형이더라고요. 눈썹이 그냥 진짜 완전 아치형으로 이렇게 팍 올라가 있어서 눈썹 끝을 조금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걸로 불필요한 광들만 좀 없애줄게요. 피부 표현 자체는 좀 속광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이런 광을 다 없애기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없애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마는 너무 안 바짝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마도 살짝 덮어줄게요. 파우더 대신에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커버력이 살짝 있거든요. 파우더 처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피부를 더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요철이나 이런 모공 부각도 더 없애줘가지고 저는 이거 파우더로도 그냥 많이 쓰고 있어요. 광대나 이런 광은 남아있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눈썹은 에스쁘아 브로우 가지고 왔고요.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빠져있는 뮤트한 느낌이라가지고 눈썹도 약간 회색빛으로 가지고 왔고요. 아치형으로 좀 잡아줄 건데, 앞부분은 살짝 내려서 잡아주고 뒷부분을 완전 확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원래 제 눈썹 무시하고 그려줄게요. 완전 올렸다가 뒤쪽은 이제 길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깔끔한 눈썹보다는 약간은 흐릿한 눈썹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류 브러쉬로 이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삐져나온 애들은 스크류 브러쉬에다가 컨실러 묻혀가지고 밝혀줄게요. 컨실러는 그냥 아무 컨실러나 하셔도 괜찮고요. 루나 컨실러 묻혀가지고 밝혀줄게요. 이렇게 컨실러 묻혀서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터치하고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살에 안 닿게 눈썹에만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컨실러로 살짝 가려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완전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눈썹 살짝만 밝혀줄게요. 하늘님이 눈썹이 약간 밝으면서도 약간 결이 살아있어가지고 약간 결을 살리면서 컬러를 밝혀줄게요. 전체적으로 눈썹을 살짝 위로 올리면서 쓸어주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을 살리면서 컬러는 좀 밝혀줬어요.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살짝 스모키하면서 핑크 브라운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이거든요. 근데 이 핑크 컬러가 좀 웜한 느낌이라서 어떤 무대에서는 완전 브라운으로 보일 때도 있고 또 사진에서는 좀 핑크 느낌으로 보일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웜한 핑크 브라운 정도로 좀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베르니 아이 팔레트 2호 그레이시 샤틀레라고 하는 컬러인데 그레이시 샤틀레라고 돼 있어서 쿨톤 분들이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쿨하진 않고 약간 웜해요. 그래서 이걸로 좀 색 색감 잡아주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컬러로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채도 빠진 약간 핑크 베이지 같은 컬러이고 눈 떴을 때 컬러감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만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님이 눈이 약간 가로로 기셔가지고 저도 뒤쪽을 좀 트여주기 위해서 섀도우를 뒤쪽으로 좀 길게 발라줄게요. 언더는 조금 얇게 베이스 깔아줄게요. 키오프 분들은 뭔가 막 애교살을 엄청 살리거나 이러진 않으셔가지고 여기는 너무 넓지 않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긴 느낌으로 섀도우를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로 조금 딥하게 음영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쌍테를 붙여놔서 약간 톡톡톡 그냥 두드리면서 음영을 좀 얹어줄게요. 눈 떴을 때 쌍꺼풀 라인에서 진짜 살짝 올라오는 이런 정도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끝쪽은 마찬가지로 약간 길게 빼줍니다. 그리고 언더 쪽은 점막 가까이에 얇게 음영 쌓아줍니다. 아까 잡았던 베이스 영역보다는 조금 더 작게 가까이 음영 잡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살짝 트여서 길게 빼줄게요. 스모키의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스모키예요. 그리고 가장 진한 이 컬러로 음영을 완전 진하게 잡아줄 거예요. 눈 위쪽은 거의 그냥 아이라인 그린다고 생각하고 얇게 잡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약간 톡톡 두드리면서 잡아줄게요. 특히 어두운 컬러는 가루가 많이 날리거든요. 약간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눈 끝에 쪽은 또 꼬리를 길게 빼줍니다. 그리고 눈꼬리 쪽은 약간 블렌딩을 해서 이 쌍꺼풀 라인이랑 살짝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잡아줄게요. 그래야 이 라인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좀 자연스럽거든요. 언더 부분은 이 앞쪽부터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스모키 메이크업 하듯이.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지면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이거를 잡아줍니다. 이 앞쪽 그래서 중간까지 풀어지게 이렇게 잡아주고 눈 끝에 쪽도 살짝만 더 잡아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진짜 많이 털어가지고 애교살을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제 애교살을 강조하진 않지만 아예 없진 않으시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애교살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영 잡아주고 눈두덩이에는 요 글리터 발라줄게요. 메이크업이 약간 스모키한데 뭔가 살짝은 광이 도는 듯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요 글리터가 이런 메탈릭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터치해주면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진한 음영 잡은 부분은 피해서 살짝 중간에 이렇게 터치해줄게요. 그 다음엔 이제 속눈썹 해줄게요. 속눈썹은 엄청 자세히 뭔가 보이는 사진은 딱히 없는데 하늘님의 그 인스타 사진을 보면은 눈 뒤쪽이 좀 긴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뒤로 갈수록 살짝 길어지는 그런 속눈썹이고 약간 가닥가닥한데 좀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가닥한 느낌?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뷰러로 속눈썹 먼저 좀 찝어주고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먼저 쓸어주고 할게요. 일단 이걸로 마스카라를 해주고 그리고 뒤쪽에만 속눈썹 몇 개 붙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걸로 속눈썹 좀 쓸어주고
속눈썹은 이걸로 붙여줄게요. 일자 속눈썹인데 90, 11 정도를 뒤쪽에 좀 길어지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뒤쪽을 먼저 붙여보고 앞에 쪽이 너무 짧다 싶으면은 앞에도 같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까지도 살짝 붙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쪽만 너무 네 가닥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6개 붙였거든요. 8, 9, 9, 10, 11, 11 이렇게 붙였습니다. 뒤쪽으로 좀 길어지게끔. 근데 무쌍분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속눈썹 붙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쌍분들은 눈두덩이가 좀 접히면서 앞에 속눈썹이 좀 강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뒤쪽을 좀 길게 해서 뒤로 좀 확장되는 느낌으로 표현해주시면 좀 좋거든요. 언더 속눈썹은 이걸로 가닥가닥 길어지게 해주겠습니다. 언더 속눈썹도 엄청 강조된 편은 아니라서 적당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 컬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 잡아줄게요. 아이라인이 엄청 진짜 두께감이 없고 그냥 진짜 점막만 깔끔하게 채운 느낌이라서 진짜 그냥 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얇게 너무 티나지 않게 저도 그냥 점막 부분만 채워줄게요. 꼬리만 살짝 길게 빼주고 아까 이 베이스 섀도우로 눈 앞쪽 살짝만 잡아줄게요. 눈 앞에가 너무 허전해 보여서 약간 이렇게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 컬러로도 조금만 더 약간 더 음영감 있게 잡아줄게요. 다음은 대망의 쉐딩입니다. 진짜 쉐딩 확실하게 잡을 때는 이 제품 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진짜 확실하게 쉐딩 잘 잡혀가지고 얼굴 따라하고 할 때는 꼭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늘님은 꼭 끝이 조금 길게 뾰족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코를 짧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안 하고 코 끝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가지고 코가 끝이 뾰족해 보이게 그리고 코 옆을 자연스럽게 터치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 끝이 좀 높아 보이게끔 여기도 살짝만 잡아줄게요. 여기를 이제 어쨌든 낮춰놓으면은 끝이 더 뾰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미간도 살짝 잡아줍니다. 하늘님이 코가 이렇게 탁 내려와서 눈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이랑도 이어지게 음영 넣어줄게요. 근데 여기 음영은 엄청 강한 편은 아니셔서 그냥 살짝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턱 부분은 제가 아까 컨실러 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각이 이렇게 탁탁 잡혀있는 느낌이시거든요. 그래서 저 이 동그란 이 부분을 좀 집어넣어줘야 돼요.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리고 이 턱 중간에도 한번 잡아서 여기도 너무 동그란 느낌을 없애줄게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너무 둥글둥글한 느낌이 없어졌죠. 그리고 궁금이들 제가 하늘님보다 이마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마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마 박살 내겠습니다. 좀 줄어들었나요, 궁금이들? 이런 식으로 쉐딩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터 완전 반짝광인 세잔느 하이라이터 사용해줄게요. 코도 이렇게 하이라이팅 넣어주는데 코 조금 길어 보이게 끝에 쪽에다가 하이라이팅 주고요. 그리고 여기 코 시작되는 부분 여기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눈 앞에 여기 살짝 잡아줄게요. 이 코 딱 음영 있는 이 옆에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잡아주면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아요. 턱도 완전 중앙보다는 살짝 밑에 하이라이팅 해줄게요. 살짝은 각진 듯한 느낌이 강조될 수 있게 약간 밑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 해줄게요. 블러셔는 핑크 베이지 컬러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사선으로 뭔가 좀 감싸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광이 도는? 그래서 뭔가 텍스처가 딱 요거랑 비슷할 것 같아서 요거 들고 왔는데요. 요거 이글립스의 올오버 블러셔이고 요게 02 베이지 로그, 요게 01 리플렉션. 이 베이지를 먼저 좀 전체적으로 깔고 핑크빛 도는 요 블러셔를 좀 포인트로 주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베이지 컬러로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넓게 발라줄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은은한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휘뚜루 마뚜루 베이스 블러셔로 사용하기 좋아요. 다음에는 이 핑크색. 이거는 좀 더 영역을 작게 해서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좀 위쪽에다가 발라줄게요.
텍스처가 매끈하게 바르면은 약간 광이 이렇게 돌거든요. 제품 자체가 막 글로우하고 이런 타입은 아닌데 텍스처가 되게 매끈해가지고 이렇게 발랐을 때 이 매끈한 면이 빛이 반사되면서 광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립 발라볼게요. 립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핑크 베이지 계열이거든요. 근데 좀 광감이 좀 많이 도는? 입술은 살짝 컨실러로 좀 두드려서 경계 좀 없애주고 갈게요. 립은 이걸로 발라줄게요. 하늘님 메이크업에 보면은 베이스는 웜한 베이지 컬러? 바른 것 같고 포인트로는 좀 핑크한 느낌 바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베이스 깔고 약간 핑크 컬러로 포인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완전 이렇게 옐로우 오렌지한 느낌이에요. 이걸로 깔아주면서 하늘님 입술 모양 보면서 약간 비슷하게 따라해볼게요. 뭔가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슉 올라가 계셔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 위에다가 요거 깔아줄게요. 약간 웜한 로지 레드 같은 느낌의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올려주면은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광택감을 살리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입술 안쪽에 살짝만 요거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는 말고 진짜 살짝만 터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얇게 발라줄게요. 최대한. 그래서 립이 보면은 베이지한 듯 하면서도 약간 핑키한 느낌도 드는 게 살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제가 머리도 하늘님의 머리랑 좀 비슷하게 다시 만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어까지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궁금이들? 비슷한가요? 건강한 느낌에 이렇게 광이 돌면서 살짝 스모키한 이런 느낌? 약간 힙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렇게 키오프 하늘님의 메이크업 제가 복붙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약간 이렇게 속상 메이크업은 또 간만에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이런 거. 또 우리 궁금이들이 보고 싶은 아이돌분 메이크업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